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마치고 다 갔습니다. 이제 오늘 저를 찾아주신 이 BMW 고객분께 이제 사고 수리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안내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영상을 켰어요. 와, 사고가 조금 큽니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차주님 BMW 가서 견적을 대략 봤답니다. 부품만 500만원 정도 나가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코너 돌다가 맨날 다니던 길 무심결에 핸드폰 보면서 꺾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전면부를 꽝 찍었는데요. 구조물에 후드 보닛이죠. 보닛이 이렇게 탁 한방 땅 때렸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저 라디에이터 그릴 깨진 거 이런 건 누구나 다 잘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에 셔터가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봤는데 이것도 지금 손상이 여기 있네. 이렇게 손상이 있고 이 전면부 쪽에 항상 돈이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요 아래쪽 보시면 레이더도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그릴들 다 깨져 있고 아래쪽에 하단 레일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후드 탕금할 겁니다. 이런 건 바꿔야 돼요. 저도 안 돼요. 범퍼도 바꿔야 되고 안에 핵심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를 어떻게 깨끗하게 살리느냐 아니면은 센터는 레이더를 잡고 있는 상단 하단 레일들 전부 다 요 앞에 전면부를 다 바꿔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부품 낭비 없이 알뜰하게 수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탈거해서 한번 구석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BMW G30 LCI 모델. 아, 이거 추운 겨울인데도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좋아요. 오늘 이제 BMW G30 LCI 모델 수리를 다 해서 출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전면부 후드 손상이 좀 있었어요. 후드 예쁘게 폈습니다. 코롱이나 동선 가면은 교환하라는 거 멋지게 살렸죠. 그리고 프론트 범퍼는 바꿔야 됐었어요. 앞에 레이더 쪽에 손상이 입어서 각도가 안 맞았는데 밑에 하단 레일 교체하고 상하 좌우 각도 딱 맞춰 가지고 로드 테스트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 놨고요. 차주님이 요구하셨던 게 라디에이터 그릴 세륨 그레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요걸로 교체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색상 차이 날 것도 없고요.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으나 부속 오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고 앞에 레이더 때문에 로드 테스트 하면서 각도 잡고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이고 잘 나왔네. 출고해 보겠습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